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었쇼. 택배를 좀 뜯어야겠어. 택배가 거의 찌그러져서 와가지고. 폴리즈엠에서 산 옷이 왔고, 이거는 리포스라는 브랜드인데 고민하다가 그냥 샀어요. 여기가 이런 비시티들이 진짜 많아서 좀 색깔을 여러 개해서 많이 사봤어요. 좀 기본 티셔츠. 이거 색깔 진짜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다. 오늘 이거 입고 나가야겠다. 빨리 씻고 일을 하러 나가볼게요. 오늘은 부산 이렇게 입고 갈 거예요. 여기는 안에는 이런 원피스인데 아래 청바지 입었고 저기 가디 커피 카네 부산 같이 헤비 다이에 에나 바스켓 On my baby sweet like you I wanna go out with you Where you wanna go Find my spot Just sit on top looking pretty 남들보다도 미간 주름을 너무 많이 이렇게 찡그리고 이러니까 응. 하지 말라고 웃지 말래. 나도 말을 나랜 입고 있어. 우리 그냥 다 입 다물고 협찬해와. 은근 말들이 잘 들어. 근데 앞니 두 개만 보이는 거 진짜 힘들다. 아니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채워야 돼가지고. 택시인가 봐. 카카오 카카오 유튜브 카카오 유튜브. 아 우리 내일 찾아. 어때 어때? 오늘은 이렇게 나갈 건데 약간 저녁에 추울 것 같아서 반팔 자켓을 하나 챙겼어요. 문 들어볼게. 잠깐만. 나 예약하셨어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20만이 돼가지고 인스타로 이제 질문을 받았거든요.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결혼 언제 할 건지. 사실 이 질문이 진짜 항상 많고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저는 진짜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나타나지 않으면 혼자 살아도 괜찮겠다 이 정도였는데 지 오빠랑 만나면서 느낀 거는 결혼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집 갈 때 헤어지기 아쉬울 때 있잖아요. 그리고 오빠랑 노는 게 제일 재밌다고 느껴질 때 평생 같이 살아도 안 심심하고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싶어요.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방법. 성격이 부러워요 언니. 스트레스 안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스트레스를 저도 많이 받긴 하거든요. 민혜가 확실히 너무 약간 좀 원초적인 느낌이 좀 있거든. 음식을 먹었을 때 남들보다 더 많은 행복감을 느끼고 꿀잠을 잤을 때 남들보다 더 많은 행복감을 느껴. 약간 인생의 모토가 밥 잘 먹고 잠 잘 자기거든요. 저는 그 두 개만 충족이 되면 사실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옷 잘 입는 법.
스타일링 어떻게 하나요? 은근 옷 얘기가 진짜 많아서 옷을 잘 입는다기보다는 저한테 어울리는 게 뭔지 알아서 그것만 이렇게 입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잘 입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막 펑퍼짐하고 라인이 안 잡혀 있는 그런 원피스를 입으면 펑퍼짐한 바지는 또 잘 어울리는데 그리고 제가 솔직히 느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어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옷을 입어도 조금 더 예뻐 보이려면 이렇게 좁은 것보다 약간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서 어깨 운동을 열심히 하면 옷태가 잘 붙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있나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방송 나오기 전에 원래 영어 강사로 일을 하다가 방송 나오고 나서 이제 영어 강사로 일을 하기에는 애매해진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한참 방영 중일 때 제가 이제 퇴근을 하면은 고등학생 친구들한테는 연애 프로그램에 나온 고민영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안 하고 약간 민영님? 약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그때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났어요. 20대 초반이었어가지고 이게 약간 이제 조금 경로를 틀어서 영문법 교재를 만들고 싶어요.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하고 싸울 때, 화해할 때 카톡으로 하나요? 말로 하나요? 카톡으로도 싸우고 전화로도 싸우는데 카톡으로는 잘 안 싸워. 아 왜냐면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둘다 싸울 때는 진짜 거의 약간 투머치 토커라. 그래서 만나서 내 말 들어 이렇게 잠깐 내 말 들어 이렇게. 만나서 하는 게 더 나아. 왜냐면 카톡으로 말하면 알았어 이건지 아니면 알았어 이건지 맞아. 모르니까 말하다가 또 하나 더 나온다? 뭐라고? 약간 이런 포인트들이 하나씩 더 나와. 그런 오해가 생기니까 차라리 만나서 얘기하고 말로 푸는 게 나은 것 같아. 인생 최고, 최저 몸무게, 오핏이 예쁘네요. 근데 옷 얘기가 진짜 오핏이 예쁘네요는 질문이 아닌데 저거까지 넣어. 아 그래 웬만하면 그 그대로 고3 때 진짜 많이 쪘어요. 62kg? 막 이때까지 쪘던 것 같고 최저 몸무게는 46kg 정도? 잘 먹는 편이어가지고 최대한 적당히 먹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옷핏이 예쁘네요는 사실 제가 좀 질문이야? 옷핏이 예쁘다는 건 뭐겠어 결국에는? 현재 몸무게와 키가 궁금하다. 저는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 키는 167이고 그리고 몸무게는 48에서 52 왔다 갔다 해요. 최고 안 궁금해? 오케이. 20만 구독자가 생기면 드는 생각 그리고 방송 전과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일단은 20만 구독자가 생기면 드는 생각은 진짜 너무 신기해요. 왜냐면은 상상을 못했던 일이니까 아쉽지 않게 잘 올리고 싶다 이런 생각 들고 별게 없는 일상인데 지금 이렇게 봐주시고 정보도 진짜 많이 물어봐 주시고 이래가지고 많이 알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안 들 수 있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해요. 방송 전과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너무 많이 달라졌죠 사실. 일단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민영님이 스토리에 자주 퇴근하는 그 카페가 민영님 카페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 근데 그게 제 카페가 아니라 연희동에 있는 조앤도슨이라는 프렌치 토스트 가게인데 갔는데 너무 맛있어서 올렸거든요. 근데 곰돌이들 진짜 많이 간 거예요. 재결합하고 장수 커플이 될 수 있었던 비법. 제 워너비 커플이에요. 감사합니다. 환연이 생각보다 거울 치료가 진짜 많이 돼요. 맞아 그건 진짜 맞아.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반응도 내가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저런 모습이 참 남들이 봤을 때 별로구나. 아 별로구나. 자기 경멸 좀 해야 된다고. 그래야 사람이 나아진다고. 환연 그 방송 보면은 진짜 경멸하거든? 본인의 모습 보고? 그러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나 싶고 비법이라 하기보다 그냥 민영이랑 나는 너무 반대되는 사람이거든? 나는 그게 오히려 좋다고 봐. 민영이는 그런 사람? 나는 나대로 생각하는 사람. 서로 그거에 있어서 좀 터치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좀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지금도 물론 조금씩은 싸우지만 내가 그거를 하고 나서 우리가 싸움이 엄청 줄었어. 언니 이제 계속 단발만 하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아니요 머리는 길고 있는데 매번 실패를 해가지고 지금 겨우 중단발까지 온 상태고 지금 머릿결이 상해가지고 그냥 조금씩 자르면서 계속 길러보려고요. 저도 목표가 한 여기까지는 기르는 게 목표여가지고 한번 길러보겠습니다. 주인님이 어떤 점이 좋은지 궁금해요. 최종 선택 때 주인님 한 이유도요. 신뢰되는 질문이라면 패스하셔도 돼요. 일단 신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주희 오빠를 이성 관계를 떠나서 사람 대 사람으로 알게 된 게 진짜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바르고 되게 강한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배울 점이 진짜 많고 물론 뭐 사람이 실수도 할 수도 있지만 안 보여진 모습도 많고 그 실수 뒤에 그 실수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어떻게 나아지느냐 이런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빠랑
다시 태어나면 연인사이는 아니어도 지인으로라도 남고 싶어요. 언니 얼굴형 관리법이요. 시시리든 화장품이든 경락이든. 일단 지금 얼굴형을 말할 수 있는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경락을 진짜 꾸준히 받고, 그리고 시술도 여기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싶으면은 가서 받고 하기도 하는데, 대신 그건 있어요. 자기 얼굴에 맞는 얼굴형이 뭔지를 알아야 돼가지고, 또 무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살이 다 없고 다 갸름하다고 해서 예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예쁜 사람도 있고 조금 동글동글하니 이런 게 예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동글동글한 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항상 그렇게 어딜 가든 말씀을 드려요. 잘 이 위로는 건들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거. 얼마 전에 또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방법 궁금해요. 민영은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다이어트 방법. 계속 어머님들을 만들고 있다. 저보다는 사실 주희 오빠한테 물어보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난 다 다이어트 말하면 다 막 맨날 막 욕해서 너무 좀 극단적으로 하긴 해요. 한 오빠가 10kg 뺐나? 12, 3. 그 정도 뺀 것 같아요. 환연 때보다. 건강식 먹고, 아니면 내가 막 너무 땡겨 진짜 맛있는 게 라면, 짜장면, 햄버거, 김치찌개, 얘네가 진짜 그냥 악의 근원들이잖아. 계단 40분 뛴다 생각하고 먹는 거야. 좀 빡세게 빼야 되겠다 하면은 그냥 웬만하면 닭이랑 물 막 이렇게, 그 곤약밥 그렇게 먹고, 운동 무조건 하루에 1시간 이상은 하지. 그다음 언니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렇게 막 꿈이 큰 편이 아니거든요. 그냥 맛있는 거. 이형이 진짜 그거야. 맛있는 거를 원할 때 먹을 수 있고, 원할 때 잘 수 있고. 맞아. 전 진짜 그거예요. 원할 때 잘 수 있고, 원할 때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원할 때 이렇게 여행 갈 수 있는 정도. 근데 은근히 이게 쉽지 않아. 그다음 이사 가는 집은 혼자 사시는 건가요? 혼자 사는 집이긴 한데 엄마가 아마 자주 와 계실 가능성이 커서 약간 반반 느낌이에요. 반반 치킨 느낌? 그다음 톤다운 염색 주로 무슨 색으로 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붉은기 없는 색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했던 거는 올리브 브라운 색깔 많이 했고, 녹색 빛 살짝 나는 그 색깔이 좀 잘 어울렸던 것 같아서 그걸 되게 자주 이용하시는 쇼핑몰 추천해주세요. 쇼핑 루틴, 인쇼에서 옷 고르는 법. 한 쇼핑몰을 파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은 옷 스타일이 다 비슷해지더라고요. 알고리즘이 진짜 좋은 게, 유명하지 않은, 흔하지 않은 브랜드를 딱 하나를 찾아서 보잖아요. 그럼 비슷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그런 거를 엄청 추천해줘. 친구 추천해. 엄청 떠요, 그게. 언니 혹시 더현대에 민용 카페 있는 거 알아요? 알아요. 왜냐면 이거 진짜 많이 연락 주거든요. 그리고 민용 카페가 은근 많아 생각보다 길거리.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더 민용도 있는 거 알아? 곰돌이들이 그 민용을 찍어서 보내줘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테크 방법 궁금해요. 저축하는 방법도 은근, 근데 저 저축 잘하는 것 같아요. 저축 잘해. 은근 잘하지. 생각 없이 쓰는 것 같아 보일 수 있는데, 나가야 되는 비용부터 다 처리하고 쓸 수 있는 돈만 쓰는 게 습관된 것 같아요. 민영이가 그거에 진짜 신이야.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 종목이 좀 만약에 하락했어, 내 돈 다 날아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전전긍긍 하다가 오케이 여기서 손절 쳐야 돼 하면서 빼잖아. 민영이는 앱을 안 켜. 민영 그거 어떻게 됐어 하면 그거 어떻게 됐더라고 누르면 막 앱 업데이트 되고 있어. 그러다 보면 올라있어. 플럭추에이션 이거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흔들리지 않아. 왜냐?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수입이 생기면 70%? 80%까지는 다 붙고, 저는 그 주식을 할 때 이거는 다 빵원이 돼도 상관없는 돈이다 라고 생각하는 돈만 넣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가 돼도 상관없어요. 한 5년 뒤에 나는 열어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잘못되더라고요. 민영이처럼 나도 예를 들어 100만원 어차피 나한테 없어도 되는 돈이 하고 넣었어. 근데 진짜 없어졌어. 나 울그락불그락 막 피부 뒤집어지거든. 근데 민영이는 진짜 없어졌어. 그럼 이래 막 또 진짜 어떡해. 내게 아니었.. 내게 아니었.. 내거야. 아니야. 내거야 항상. 제 오빠보다 수익률이 좋아요. 그래서 맞아, 수익률. 언니 20대 초반은 어땠나요? 언니 20대 진짜 극초반에는 무기력증이 진짜 심했어요. 고등학생 때 너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서 따라가려면 안 하면 안 됐거든요.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4시간 자고 다시 일어나고 이거를 한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대학 와서 공부를 뭐 열심히 하고 싶다, 열심히 놀고 싶다 이런 생각이 1도 없어서 그때 잠만 잤어. 아니 근데 뭐 대부분 Q&A가 지금 질문들이 다 대답이 잠 음식이야 지금. 어떡해. 지금 또 나왔어. 이제 언제 가장 행복한 거 이제 곧 나오거든. 언제 그러니까 그 행복의 기준이 조금 낮나 봐요 제가.
언제 가장 행복한가요? 곰돌이들 댓글을 볼 때? 그때 많이 행복해 진짜. 그래서 업로드하기 전에 맨날 민영이 막 피곤하다 나 진짜 업로드하자마자 잠들 거야 하고 나서 업로드하고 나서 잠든 적이 없어. 적어도 다 4, 5시간은 맨날 댓글 보고 맞아, 있고 맞아. 진짜로 곰돌이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진짜 행복해 하더라고. 언니나 주일이의 입시썰이 궁금해요. 제가 고3인지라 입시썰 저는 수능만 봤어요. 수능날 전에 달 보고 빌었거든요. 제발 내 인생의 내일 내일로 마감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사실 고3 때 사탐 둘 다 빵점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교무실 끌려갔죠. 다 찍었거든요. 그 모의고사를 사탐 다 틀려. 그거를 하나도 안 맞은 거예요. 그게 근데 저 결국엔 50-50이거든요 수능날. 그냥 사탐은 문과라면 처음에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사탐은 기억력이 다잖아요, 암기가. 그러니까 좀 늦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야 많이 기억나니까. 미용실 어디 다니시나요? 유튜브 보는데 미용실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커트 너무 예뻐서 하고 싶습니다. 차홍아르더 도산점 주람 부원장님한테 좀 꾸준히 잘 받고 있어요. 커트 진짜 잘하세요. 염색도 진짜 잘하시고. 그리고 먼남 꼬시는 그럼 저 쇼핑몰 이름 아니야? 먼남? 아니야. 처음에 제 얘기는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아 맞아. 민영이가 자기 본인 얘기를 진짜 안 해. 초반에 진짜 많이 안 해. 거의 안 하고 계속 물어보고 듣고 이러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자기 얘기만 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은가. 맞아. 이별 극복법은 극복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는 게 극복법인 것 같아요. 이별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진짜 없어. 그냥 엄청 힘들어 하긴 해야 돼요.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라고 추천하는 편이거든요. 만약에 남자가 헤어지고 있어. 난 너무 잡고 싶어. 한번 만나봐 보지 않겠니? 만나서 얘기해보지 않겠니?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너무 슬프지만 진짜 많이 울고 많이 슬퍼하고 많이 비참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알아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연애하고 있는데 언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만나는 비결 궁금해요. 근데 저 이거 진짜 할 말 있는 게 저는 오빠랑 연애하면서 아 이게 제대로 된 연애구나 생각했던 게 20대 초반 이럴 때는 그게 내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 착을 많이 했던 것 같아 20대 초반.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진짜 도도한 줄 알 거야. 괜히 막 말 없는 척, 도도한 척, 쿨한 척, 시크한 척 이런 걸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난 지금이 진짜 건강하다고 생각해. 난 이게 진짜 내 모습이거든. 맞아. 안 숨기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 맞아. 단점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맞아요, 맞아요. 단점, 그냥 단점도 대놓고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화장 방송 때 그 화장실에서 아 그거 진짜 나도 많이 지인분들도 물어보고 막 DM도 오고 막 그랬거든? 물어보신 거에만 대답을 하자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일단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물 빠지는 그게 고장 나가지고 맞아 배수구가 배수가 고장 나가지고 물이 밖에까지 다 이렇게 차올라 맞아요. 있었어. 문 앞까지. 근데 막 옷장 앞까지 이렇게 물바다였잖아. 그래서 내가 그걸 밟았는데 깜짝 놀라서 취해 있는 상태에서 깜짝 놀라서 그걸 벗었지. 화장실을 애초에 들어가질 않았다. 유튜브에 애정행각은 왜 안 올리세요? 안 원할 수도 있잖아. 약간 오 스탑 보고 싶지 않아 이럴 수 있잖아. 애정행각은 둘만 있을 때 하는 걸로. 주희씨 피부 비결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남자분들은 제모하는 거 생각보다 피부에 손상이 진짜 많이 간대요. 깔끔하고 안 깔끔하고를 떠나서 면도날이 면도날이 진짜 자극이 많이 가서 맞아. 상처도 잘 나고 뾰루지도 나기도 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깨끗하니까 전체적으로 피부가 더 좋아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맞아. 두 번째는 손을 진짜 안 대요 피부에. 본인의 침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자게 되는 상황이면 친구의 얼굴을 아예 안 대요. 그래서 이렇게 자거든요. 손으로 만질 때도 이렇게 만져요. 간지러우면 저는 이렇게 긁거든요. 근데 오빠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약간 먼지 살짝 떼듯이. 피부 좋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얼굴에 손 진짜 안 대고.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거는 여드름 안 짜는 거 절대 안 짜. 짜면 무조건 흉나거든. 언니 음식 좋아하는 것 같은데 식욕 어떻게 참나요? 못 참습니다. 맨날 방에서 망고 먹고 있고 엄청 스트레스야 식욕 참는 게. 그리고 저는 걷는 거 좋아해요. 하루에 막 2만 보 걷고 그러거든요.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한승연의 시즌 1이잖아요. 무려 아무 정보도 없는 어떻게 나가길 결심하게 된 건지 너무 궁금해요. OTT여서 오히려 더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많이 노출이 안 될 줄 알고 일반 방송 TV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그때부터 약간 OTT 붐 오늘은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질문을 많이 남겨주셔서 이거에 대한 Q&A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 언젠간 30만이 된다면 그때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 검사일드 너무 감사합니다.